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8월 전세 대란은 과연 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8월이 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냐 하고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8월 전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의 2년 만료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면요, 과거 2020년도 2년 전, 바로 두 해 전에 시행했었던 임대차 3법 중에 한 가지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일반적으로 전세 세입자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2년 플러스 2년 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2022년 8월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입자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죠. 과연 정말 많이 올라버린 이 전세값 시세를 맞춰서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변 시세에 맞춰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 따라서 올 8월부터 과연 이런 전세 대란이 실질적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한 가지 기사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수도권, 수도권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고 매물 역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이 점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약갱신 만료 8월이 다가오는데 꿈틀대는 전세값 어떡하나. 자, 기사 내용 요약하신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2주 연속 하락을 했었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이 현재 보합으로 전환이 됐다. 자, 표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고 있던 이 전세 가격이 현재 올 6월 들어서 1%로 현재 상승 전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물론 보합세이긴 하지만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서울 전세 매물 자체도 3개월 전에 비해서 17.8% 정도 줄어들었다. 자, 특히 이 동기간 대비해서 아파트의 매도 물량은 늘어났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바로 양도세, 이 양도세 일시적 중과세 완화로 인해서 아파트 매도 물량은 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매각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런 전세시장 불안, 매매시장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건 전세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전세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높아진 전세가율은 즉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을 줄어들게 만들고요.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전세로 살다가 몇 천만 원만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집 마련하자. 이런 내용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의 전환으로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곳, 매매시장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히 현재 전세시장, 부동산 전세시장에 있어서는요. 전세에 대한 수요 심리를 나타내는 이런 전세수급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 역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전세가격의 급등함에 따라서 특히 서울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즉 반전세 또는 월세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 이 모든 점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계약갱신 만료가 다가오는 8월, 8월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임대차 3법에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제가 앞서 방금 언급해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그 내용으로는요, 임대차 계약기간 4년을 보장을 한다. 기존 2년에서 2년을 플러스로 해서 총 4년을 보장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외사항이 있겠는데요. 예외사항이 어떤 것이냐. 임대인, 즉 집주인이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집주인의 이제 직계가족이 되겠죠.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할 시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다. 자, 물론 이 멘트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이때 임차인이 과연 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의 기준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었던, 즉 이 법의 규정에 틈이 많았던 규정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행 시기는 바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정으로는요,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율은 기존 임대료의 5%다.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상황에 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전월세 상한제도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아니면 일반 그냥 단순한 임대인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요. 만약에 등록을 안 했던 일반 임대인이라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그때는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 전세 시세를 높여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전월세 상한제 역시 똑같이 2020년 7월 31일 시행을 했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임대 계약 후 계약일 후에 30일 이내에 지자체 이 임대차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양측에 다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현재 자꾸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2021년 6월 시행이 아니고요, 내년 6월, 2023년 6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내용을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산 넘어 산입니다. 서울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8월부터 전세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큰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바로 서울 하반기에 있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야지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해당 지역 인근으로의 전세 가격 하향 안정화할 만한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악재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인한 전세 대란 예상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내용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주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주 수요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할 때 원주민들이 이제 주변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요, 인근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가지 빅 이벤트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 전세 대란이 올 것인가에 대한 큰 가능성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기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입주 절벽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서울 전세 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자, 하지만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 물량에 온도 차이가 있다. 경기도 물량이 두 배가 는데 서울은 40%가 떨어졌다. 자, 특히 서울 떠나는 전세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기 표를 보시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지금 8,326가구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전세에 대한 급등이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지 몰라도 수도권,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수요층들은 충분히 서울, 경기, 인천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꼭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럼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 이후에 그럼 얼마나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임대차 3법 시행 후 가장 높았던 구별 전세 가격 변동률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강동구가 약 3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가 도봉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구별로 또 서울시 전체별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정확히 얼마가 올랐냐 한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자,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전세 가격과 현재 전세 가격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는 7,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앞으로 8월 이후 새롭게 전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새롭게 더 부담을 해야지만이 거주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 연장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사실 이 1억 2천이란 금액도 높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높은 금액인데 이건 평균입니다. 자,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몇 배 더 큰 가중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송파구 위치하고 있는 헬리오시티,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점. 해당 주민들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5억을 더 올려서 지불을 해야지 더 연장해서 거주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만큼 현재 올 8월 이후로 하반기부터는 전세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어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 서울 전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성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높아진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한 인근 빌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보다 서울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빌라 전월세 수요량은요,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가장 높은데요. 특히 이렇게 높은 지역 중에서 구별로 따져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가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학군이 우수한 지역은 쉽게 이주를 못하겠죠. 먼 지역으로 자녀들의 학군 때문에 멀리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군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더욱더 많은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 하지만 지역 이동이 가능한, 즉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또는 이제 신혼부부, 이런 1인 가구 위주로는 비교적 이제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나 인천권으로 전세를 구할 예정이다. 구할 것 상황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로 인한 결과론적으로 높아진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올려서 가격이 우상향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의 갭이 줄어드는 만큼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우상향 가능성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올 하반기는 전세자금 대출의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지 연장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1억 2천 같은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세자금 대출 충분히 활용을 하실 건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이 대출을 막을 수는 없겠죠. 이 전세자금 대출은요, 실수요자를 위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금융 대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의 강구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전월세 금지법 완화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전월세 금지법이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전월세 금지법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에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장에서 매물이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전월세 금지법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자, 급등한 피로감. 자, 과거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그 배경에는요, 낮은 저금리가 일단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전세 대란까지는 하지만 전세가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실수요자분들, 정말 특히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